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자, 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여러분들에게 티어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조합이 좋은지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무료 쿠폰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과금으로 아니면 소과금으로 플레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렛츠고! 자, 성진을 육성하실 때 일단은 근력 위주로 육성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레벨이 이제 고레벨 이상 올라가면 그때 감각과 정밀도를 좀 올려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육성하실 때 쉽게 올리시려면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진짜 탈탈 털었습니다. 탈탈 털어서 과연 진짜 합리적인 티어표는 무엇인가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0티어, 1티어로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티어 보시면요. 서지우. 서지우가 일단은 최고 꼭대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수속성, 물속성의 서지우, 그리고 엠마로랑, 그리고 차인까지는 0티어로 보시면 됩니다. 0티어로. 근데 서지우, 차인, 엠마로랑, 서지우, 엠마로랑, 차인 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인은 빛속성입니다. 그리고 엠마로랑의 장점은 스킬이 거의 광역기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게 되면요, 최종인과 힐러 민병구를 보시면 됩니다. 최종인과 힐러 민병구를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보라, 황동수, 우진철, 백윤호, 임태균은 그 밑에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수속성의 서지우 필수고요. 무조건 뽑고 가셔야 합니다. 전 영상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캐릭터 중에서도 원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속성의 서지우, 그리고 엠마로랑, 그 다음 차에인, 요거를 0티어로 보시고요. 그 다음 최종인과 민병구, 빛속성의 민병구 힐러입니다. 요거 두 개를 1티어로 봐주시면 되고, 그 밑에 이보라, 황동수, 우진철, 백윤호, 임태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캐릭터 설명을 같이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지우는요, SSR 등급 중에 유일하게 수속성이고 딜링과 탱킹 능력 모두 겸비하고 있는 캐릭터고요. 여기에 브레이크까지 보유해서 아티팩트 획득이나 장비 파밍을 위해서 빈번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켈베로스 폐쇄 임무에 좀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서지우가 있으면 그만큼 전체적인 진행이 수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지우가 캐릭터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캐릭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0티어 캐릭터는 차인입니다. 차인은 명속성, 그러니까 빛속성 최강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고요. 막강한 치명타 데미지를 기반으로 순간적인 폭발력을 자랑하는 캐릭터고, 초반은 별로 안 강하대요. 근데 초월을 할수록 등급이 상승하여 최상위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차인은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인은 많이 얻고 가셔야 차인이 그만큼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차인이 많이 떠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엠마로랑, 그리고 0티어에 있는 엠마로랑은 브레이크 요것도 가지고 있고, 화속성, 자, 불속성의 원소 피해와 에어본 등 발동할 수 있는 스킬 구성이 상당히 좋은 캐릭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공격거리와 그리고 스킬의 범위가 넓어서 공방 밸런스가 정말 좋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티어로 내려왔을 때 가장 상단에 뽑을 수 있는, 자, 화속성의, 자, 불속성의 최종인. 궁극기를 사용하면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되고요, 서포트 스킬의 방어력 감소를 가지고 있는 등 범용성이 넓은 캐릭터다. 자, 서지우와 마찬가지로 폐쇄 임무 효율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얻은 정보로는 최종인이 있으면 스토리에 잘 밀린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힐러, 빛속성의 민병구입니다. 자, 명속성 힐러 민병구는 클래스 특징에 맞게 높은 단계의 던전에 도달할수록 필요성이 높아지는 캐릭. 역시 힐을 받아야 스토리 진행이 수월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힐링 외에도 아군의 치명타 확률과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버프기가 있고, 적들이 받는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 번만 돌파하면 거의 탑티어급으로 가치가 상승한대요. 자, 민병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뭐 백윤호, 우진철, 임태규 등이 있으나 요 캐릭터들은 여러분들이 특징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현재 무기 티어표는 그냥 말씀으로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티어의 악마왕의 전검 바람, 그리고 서풍 바람 SR 등급이래요. 그리고 1티어의 월영, 그리고 그림자의 낫, 제가 있는 건데 그림자의 낫이고요. 그리고 0티어 가장 좋은 거는 테티스의 마도서, 물의 무과금 추천이라고 하네요. 무과금 분들에게 추천하는 테티스의 마도서.
테트리스 수속성 테트리스에 맞아서 있고요. 그리고 킬더울프, 자 빛속성의 킬더울프 있고요. 그리고 요도매화, 요도매화가 0티어 되겠습니다. 어둠속성의 요도매화. 요렇게 무기티어표를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쿠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 정리해드렸던 쿠폰 코드는 살아있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 확인하셔서 살아있는 4개의 쿠폰 여러분들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 티어표, 무기 티어표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무과금 분들 조금 더 화이팅 하셔서 이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과금이 고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보입니다. 왜냐면 이 SSR 캐릭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를 1성 찍고 2성 찍고 3성 찍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재밌게 나 혼자만 레벨업 계속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